가요. 핫팩 먹을 정도. 예? 네? 핫팩 여기 있어. 핫팩 들고 다닐 정도로 춥진 않겠지. 여기가 꼴찌로 가는구나. 그래도 후딱 먹고 와요. 한정식이니까 좀 천천히 먹으려나. 한정식은 한 번에 깔아주니까 우리 맘대로 속도 조절해서 먹으면 되죠. 여자들끼리 사진도 찍던데 잘 나왔어요? 사진은요 어플만 잘 써도 반은 가요. 네. 아니 피사체가 좀 잘 네? 피사체 찍히는 분도 잘 해줘야 되지, 되는데 아니에요 어플이에요. 어플이에요? 모든 게 다 보정이야. 조수석에 탈 거죠? 네? 조수석에 탈 거죠? 뭐라고요? 조수석에 탈 거죠? 그럼요 그럼요. 왜요? 뒷자리에 탈까 봐요? 이 차는 원래 뒤에 타는 차예요. 아 진짜요?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들어가요. 일단 들어와요. 네. 아 추워! 원래 중요한 분 뒤에 태우고 모시잖아요. 아 회장님. 네 회장님. 다음부터 뒷자리 살게 그럼.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피곤하죠? 오늘은 뭔가 자전거 타고 춥기도 춥고 하니까. 아 그래요. 저 근데 진짜로 저랑만 지금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다른 분이랑 얘기할 기회가 혹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관심가는 다른 분은 있으실까요? 뭔가 누굴 불러보려고 해도 뭔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영수님이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어떻게 저를 그렇게 부를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저는 혹시 있으면 편하게 말하세요. 그냥 저는 첫날 인터뷰어가 인터뷰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 내가 영자님한테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다음날 가서 말을 건 거거든요. 네. 딱히 다른 분은 보이지가 않았으니까. 우와. 오늘은 피곤하면 일단 자요. 안 잘 거예요. 아 왜요? 안 잘 거예요. 왜요? 왜요? 응? 잠 참는 거를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안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그리고 별로 안 졸려요. 그냥. 아 그래요? 네. 뭔가 잠이 오진 않아요. 몸은 피곤한데. 전 처음에 영자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되게 덜컥 겁을 먹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영자님과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자님 같은 분을 허용할 수 있는? 아 이거는 본인이 하고 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네. 핑크 머리를 하고 오셨잖아요. 네. 그 나는 독특하다라고 표현을 하신 건데 네. 그거는 나이 차이보다도 이미 문제가 큰 거였거든요. 아, 저 이런 스스로를 표현하는 게요? 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게 더 큰 문제고 나이 차는 별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건고 여기서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더니 남자 다른 남자 뭐지? 안 그래도 방송 후에 머리 덮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 아, 난 좋은데 예쁜데 정말 빅데이터에 나온 그 머리 맞는데요? 그래요? 네 맞아요. 빅데이터에 예쁜 머리가 나온 게 맞아요. 빅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그동안 친구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머리. 아 예. 네. 맞아요. 그동안 친구들의 반응이 제일 좋았던 머리. 아 예.
네. 맞아요. 나가시죠. 나가시죠. 아, 궁금한 거. 응? 진짜 로봇 청소기 발로 차면 나중에 AI가 복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요. 헛소리 콧 당했어. 아, 네. 청열밥장 두 개 주세요. 네, 남자분 예사밥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네. 어, 저도 한 잔 주시겠습니까? 네. 걱정 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뭐 언제 지금 도로 자율주행도 언제 될지 모르는 판국에. 운전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회사도 강릉 쪽이에요? 회사는 마곡이에요. 거기 유명하지 않아요? 어, 유명하죠. 네, 좀 그런 회사들 많은 걸로 유명해요. 각 회사들의 연구시설을 모아놓은 데라고 유명해요. 아, 알겠다. 그래서 우리 회사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거기 땅 사가지고 연구 인원들 모아놨어요. 아, 나 전 회사 미친 얘기 안 했구나. 네. 전 회사가 판교 앞에 거기 그린팩토리 옆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 그 언제까지 다녔어요? 회사를? 한 2-3년 전까지? 아, 언제부터? 19년 정도. 아, 그러면은 그러면 곧 못 만났겠다. 제가 지나갔을 수도 있겠다. 아. 만화가 붙고 면접을 본 데가 거기였어요. 그다음에 뭐 자주 가진 않았겠네요. 갈 일이 잘 없죠. 그 사이에 뭔가 건물도 여러 번 이전하기도 했고. 하긴. 지금 혹시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스킨. 어, 맛있겠네. 어, 맛있겠다. 식사 가시죠. 네. 네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청국장 그릇이겠죠? 아닌가? 아닌가? 맞네, 맞네. 큰 그릇에 이거 밥 담으라 했을까? 맞아요. 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배고파서 지금 텐션 낮아졌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 많이 드세요. 남기기만 해봐. 에? 이걸? 이걸? 아, 밥. 아, 밥이요? 밥은 다 먹을 수 있죠. 영수님 이거 제육볶음 드셔야 되는데 딱 사각지대에 있네. 아니에요. 남자라고 다 제육볶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난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근데 난 좋아해요. 영자님 오늘 감기 확실히 들어왔어요 지금. 오늘 좀 아파 보이나? 네? 어디가 좀 어떻게 아파 어디가? 저녁부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해를 부탁드려요. 아, 예예. 아, 물론이요. 네. 물론이요. 네. 뭔가 아침부터 몸이 좀 이상하게. 아니면 약국 같은 데 들렀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약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그약뭔지뭐혹시프라이버시있을지모르니까그냥자세히안봤는데일부러안그글자안봤거든요그약이그거구나그냥진통제예요진통제하지만술은마실래 술은마실래 조금마실래요조금아니술을마시면어떡합니까아픈사람이물론나도그랬지나도맨날만났어요
영수 씨는 혼술이나 끊으세요. 혼술. 혼술이 제일 문제야. 혼술이 진짜 알코올 중독 제일 쉽게 걸린대요. 맞다. 조심하셔야 돼. 스케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막 텐션을 억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아, 그러면 조금 편하게 그냥 화면에만 잡히기 하고 있어야겠네요. 화면에만 잡히기 하고 있어야겠네요. 아. 네, 결제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어요? 아, 정말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미인이십니다.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염색이 되게 잘, 염색도 되게 잘 어울리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영자님. 아주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는 게 다행입니다.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히터가 좀 트는 게 낫겠죠? 따뜻하게? 시원하게 하는 게 낫는가? 이거? 일단 이 정도면 지금 딱 좋은데? 거기 그 지금 안 나와요. 거기 봐라. 그리고 뭐 지금 따뜻해요. 네. 여기 돌리면은 그 온 조절 그쪽 되거든요. 이쪽이요? 네, 자기가 그 요쪽이. 너무 저거 뜨겁다 싶으면 내리면 돼요. 지금 뜨겁다 사실. 잠깐만 뜨겁게 틀다가. 그럼 바로 따뜻해지니까. 그럼 다시. 다른 데 안 들러도 되는 거죠? 맞죠? 네네네. 네. 그냥. 마트 갈 필요 없고. 네. 평소보다 조금 더 추운 거예요. 그렇게. 긴 바지도 입고 옷도 그렇게 껴입었는데도 추운 거야. 아, 그건 아니다. 그걸 아무리 젊어도 그게 안 추웠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옷차림이긴 했어요. 뭐든지 억지로 할 거 없고. 네. 아픈 거가 최우선이면 방송이고 뭐고 일단 뭐 근데 다 그냥 쉰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단 들어가 있어요. 그 차 대고 들어갈게요. 여기 5번 앞에 세울게요 일단. 아, 감사합니다. 일단 들어가고. 아, 영수 씨도 조금 쉬십시오. 네. 네. 제가 오늘따라 계속 텐션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래서 영수님도 그걸 눈치를 채시고 저한테 약간 표현을 하셨어요. 아, 텐션이 좀 낮으신 것 같다고. 감기이신 거냐? 피곤하신 거냐? 영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결국에 그냥 저도 말했죠. 영자님 계세요? 영자님 계세요? 이해를 해. 아, 잘 들어갔어요? 네. 이제 떨어져도 이해를 해. 아, 잘 들어갔어요? 네. 나 이따 봬요. 네. 나 이따 봬요. 야타.